네, 사학교사 채용과 해임을 놓고 광주가 시끌시끌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부터 현장 출동해서 연속 보도합니다. 네, 지난달이죠. 광주 모 사립고에서 한 교사가 해임됐습니다. 학교 측은 해임 사유로 교사 품위 위반을 들고 있지만 해직 교사는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주은혜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구명 활동입니다. 해임된 선생님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겁니다. 부당 해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구명운동 같은 거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학교 측에서 알아줬으면 좋겠고, 해임된 선생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정말 좋겠고요. 지난 5월 광주 모 사립고에서는 한 교사가 해임됐습니다. 사유는 교사 품위 유지 위반. 결정적인 이유로는 배임 증제 미수, 즉 돈을 주고 채용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고발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임 교사는 고발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징계가 이뤄졌다며 반박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유로 제가 배임증제 미수 혐의를 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절차상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임 교사는 2018년 이사장으로부터 채용을 목적으로 금품을 요구받았고, 이사장은 이로 인해 배임 수재 미수 혐의로 6개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해임 교사는 재단 측의 보복성 징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서면으로 공식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교사가 돈을 지급하겠다고 먼저 약속했으며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인터뷰를 통해 학교 측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통관 내용을 갖고 있고 그것은 어떤 경우로도 배임 미수죄는 쌍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유죄를 나올 수밖에 없다. 법리상으로도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 교사 노조는 재판 결과가 아닌 단순 고발만으로 징계를 한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고발 주체가 재단 측이며 해임 사유라고 밝힌 배임 증제 미수 혐의는 실제 재단 징계위원회 징계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배임 증제 미수가 있으려면 재판을 해서 배임 증제 미수를 받아야 되죠. 징계 혐의에 배임 증제 미수는 넣지 않았어요. 배임 증제 미수로 나중에 고발을 했습니다. 해임한 뒤에. 고발했어요.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해서 선생님이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라고 고발자를 소개했더라고요, 자기가. 교사 해임 사유를 놓고 학교 측과 교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해임 교사는 최근 교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 네, 광주 사립교사 채용 비리 연속 보도. 오늘은 부족하기만 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보도해드린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교사 해임 사건, 핵심은 사학 채용 비리라는 건데요.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사학 비리, 광주시 교육청에서 사립교사 위탁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조은혜 기자입니다. 최근 교사 해임과 둘러싼 마찰도 핵심은 사학 채용 비리입니다. 동일한 사립고에서 2016년에는 이사장의 두 딸이 교사로 채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면접에서 두 딸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경쟁자의 점수는 낮췄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해또 다른 사립고에서는 최고 1억 5천만 원에 교사 자리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돈 주면 교사 시켜줄게라는 채용 비리라든가 시험 조작 교사로 도덕성이 파괴된 교사가 우리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하면 정말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는 매우 슬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비리 사학을 엄벌하겠다며 신규 교사 위탁 채용을 도입했습니다. 비리의 온상이 된 사학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참여 의지가 없는 사학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는 데다 비리 사학을 근절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의 사립교사 위탁 채용은 단순히 1차 필기 시험만 해당되고 2차, 3차로 이어지는 면접에는 사학재단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해임교사 역시 위탁 채용을 통해 선발됐지만 재단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했다가 최근 퇴직한 또 다른 교사는 사학 채용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1차를 걸러진다고 하더라도 2차, 3차에서 얼마든지 사립학교에서 뽑고 싶은 사람 뽑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제 공립학교 같으면 교육감님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어서 선발부터 2차, 3차 모든 과정을 다 교육청이 이렇게 관할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사립 같은 경우 인사권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저희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2차, 3차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좀 어렵죠. 사학 임용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위탁 채용은 반쪽짜리 제도에 그쳐 사학 비리 근절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 CNB가 취재한 사학 관련 세 번째 보도,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학 비리, 마땅한 규제 법령도 견제 기관도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있었습니다. 취재의 조은혜 기자입니다. 사학의 의무로 법정 부담금이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건강보험료와 사학연금 등 일종의 인건비 복지에 해당합니다. 최근 3년간 사학 법정 부담금 납부 비율은 2017년 12.6%에서 오히려 감소해 지난해 11.6% 수준입니다. 지난해 사립초 한 곳과 사립고 네 곳에서는 사학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닌 부동산 같은 재단의 순수익으로만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 7, 80년대에 재정 건전성을 보지 않고 5천만 원만 갖고 있으면 사학 설립인가를 내줬던 탓에 법정 부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학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재단 수익이 많다 해도 법정 부담금 납부는 오로지 재단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안 낸다고 해도 딱히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가 이제 설립될 때만 이제 사립재단에서 설립을 했다 뿐이지 운영비는 사실은 실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학이 납부하자나 부족한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7년 약 2,300억 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500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교육복지와 직결돼 있다 보니 외면할 수 없어 매년 세금으로 채우는 겁니다. 법정 부담금의 예처럼 사학의 의무는 허술하지만 사학이 가진 권리는 막강합니다. 2020년 6월 현재 광주 지역에서 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교사 또는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사학재단은 11곳입니다. 사학재단이 최종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교원 징계권과 재징계권, 최종 징계 결정권도 모두 사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의 입맛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나 부당 징계가 가능한 겁니다.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징계의 부당함이 지적돼도 재징계는 1차 징계를 했던 동일한 사립이사회에서 합니다. 이른바 셀프 징계인 겁니다.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재징계를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되냐면 그 1차 징계를 한 징계위원회에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사람들이 재징계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내놓거든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사립학교. 그럼에도 규제 없이 최대의 자율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사학 비리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 네, 그동안 세 편의 연속 보도를 통해서 사학 비리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구조적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CNB가 취재한 사학 관련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학 비리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취재의 조은혜 기자입니다. 광주 중고등학교에서만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46%, 이미 공적 영역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초기 사학은 공교육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대신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받았습니다. 사학 스스로의 도덕성에 기댄 것인데 문제는 사학 비리가 터져도 현재로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합니다. 허점이 많은 사립학교법, 그리고 거기를 그 빈틈을 노려서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그야말로 전행을 일삼고 거의 뭐 인사, 징계, 뭐 재정 이런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예산 집행이나 특별감사로 사학을 감독하고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뚜렷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감사하는 게. 그렇기에 사학비리 해결의 첫걸음은 허술한 법적 규제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에 못지않게끔 이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는 방식으로 좀 학교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이 아니고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야당의 반발 끝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습니다. 개방형 이사와 개방감사,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이 될 수 없는 굵직한 현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6개월 만인 2007년 7월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시기는 되돌려졌습니다.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를 재단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의 친인척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사학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간 순간입니다. 이처럼 사학개혁에는 사학재단의 반발은 물론 여야의 대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사학개혁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조금 희망적입니다. 이사회에 일정한 제한 조치들을 두고 또 아예 여기에서 재정적인 어떤 회계비리라든지 횡령 이런 것들이 생기면 엄히 처벌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의 교훈에 비춰볼 때 결국 사학법 개정은 사학재단의 자정 노력과 교육당국의 의지, 여야 의원의 대승적인 합의, 여기에 국민의 높은 지지까지 동반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학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 지난 총선의 압승으로 여당이 최대 의석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15년 전 사학개혁의 물꼬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